날은 점점 흐려지는데. 오빠! 아니, 이 날씨에 물에 들어간다고. 우와. 오빠! 근데 지금, 물질 동호회 회원인 건우 씨가 소희 씨 성화에 불려 나왔다. 봐봐봐, 오늘. 네. 아마 양쪽으로 가시면. 물에 못 들어갈 거야, 오늘. 오! 엄청 괜찮다, 생각보다. 맞다. 날씨는 이래도 물속은 좋아요. 조금 흐린 것 뿐이지. 시야함 진짜 많이 나오겠는데, 걸려? 그윽하겠는데? 일주일 후면 정식으로 해녀가 될 몸. 이 정도 날씨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내가 비구를 보면 발견만 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가 잡는 걸로. 연습만 해도 돼요? 어. 잡으면 더 좋고. 잡으려고 말고 연습해야지. 고맙게도 일일 선생님을 자처해준 건우 씨. 오늘 제대로 한수 배워볼 참이다. 숨을 오래 참는 것이 기본이라면 바닷속을 읽는 눈은 필수인데 소희 씨는 까막눈을 겨우 벗어난 수준. 그런데 이때 건우 씨가 가리킨 곳으로 내려가 보는 소희 씨. 돌 틈에 숨은 해삼을 발견했다. 역시 경험만한 재산은 없는 것 같다. 건우 씨, 이번엔 또 뭘 발견했는지. 갈고리로 돌 사이를 헤집는데 아무래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 같다. 짜릿한 손맛을 안겨준 녀석. KBS